안녕하세요. 락산 도비결입니다. 오늘은 정해일입니다. 정해일. 갑신순 궤도가 계속 열흘간 시작이 됩니다. 갑신순 궤도는 체해충을 갖고 있다. 체해충을 갖고 있다. 갑신, 을류, 병술, 정해입니다. 정해. 항상 천간의 정화는 사적인 독립적인 기술력이에요. 달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정화가 오나 미나 술의 근이 돼야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해라는 글자를 보면 천간의 정화고 지지에는 무갑 임이죠. 무갑임. 그럼 이제 정임 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한합인데 해중에 이제 그 해중 임수가 이제 체의 글자니까 다른 천간에 천간은 항상 돌기 때문에 정화가 오거나 임수가 오면 정임합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임수의 환경이 드러나는 거니까 대인관계. 임수가 뭐 이제 뭔가를 나눈다는 의미도 되니까 뭐 나눈다 아니면 이제 뭐 바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멋있는 바다 뭐 요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명화합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임수는 임수 이제 넓게 쓰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해는 이제 돌 때는 이제 임사가 돼요. 지지는 해는 사가 되고 정화 천간의 임수는 정화는 임수가 되고. 그럼 임수 지지는 무경병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병임충이라는 게 생겨요. 병임충. 병임충. 병임충은 병화의 문제다. 그럼 뭐 병화가 예절과 규범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또 공적인 가치, 가치가 있는 일이고,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고. 병임충은 항상 병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병오시네요, 병오시. 병오시라서 유튜브를 몇개 봤어요. 이렇게 이제 사주를 만들어 오면 병호, 정해, 개해, 계묘가 돼요. 공적인 궤도를 살펴보면 갑진 폭을 넓혀라. 병호라는 게 이제 어떤 사막근이 돼 있으니까 공적인 가치를 높이는 건데 폭을 넓혀라. 다양하게 뭔가 가치를 높이는 걸 확장하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정해는 이제 갑신 궤도고 개해가 갑인 궤도예요. 그럼 결국에는 요 월주하고 일주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궤도상에. 그리고 계묘가 갑오 궤도고요. 정해하고 계묘, 개해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개해가 이기죠. 왜냐하면 옆에 계묘가 갑오 궤도로 도니까 요게 이제 합쳐서 돌기 때문에 패싸움을 벌인다고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요렇게가 합쳐서 돌기 때문에 시주에 있는 갑진 궤도는 오 자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기 상태예요. 뭔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봤더니 이제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것을 아셔야 되는 게이 병화가 오면은 병화가 이제 체근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되냐? 이게 지금 병 골뱅이 무사병오 이렇게 되면 이제 병화가 사중 오중 근이 되는 거예요. 사중 오중. 근데 지금 오늘을 보면 또 일주가 임, 사, 개, 해. 이렇게 될때 임수가 해에도 근이 돼요. 해에도 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형태를 좀 아셔야 돼요. 요런 거를. 그럼 이제 뭔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일단 지우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해오가 돼 있어요. 해해오는 해해오. 요거는 이제 사해오 또는 뭐 사해자라고 될 수도 있어요. 재미난 거. 중요한 건 방합이다. 해자 사오 이렇게 방합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깨져 있냐? 사해가 깨진 거예요. 사해가. 그럼 이제 어디가 깨졌어요? 월주하고 일주. 월주는 준비하는 거고, 일주는 실제
일을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방압불 상태잖아요, 여기. 4호 방압, 해자 방압이죠, 방압. 그럼 4호 방압이면 사의 방압 글자는 병하고 해의 방압 글자는 임수란 말이에요. 그럼 병임충이 된 거니까. 예. 병임충. 병임충은 누구의 문제다? 병화의 문제다. 그리고 곧 신금의 문제다. 뭐 신금은 이제 완성품이니까 완성품이 그 제의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신금이 뭐 고장이 나면 병화가 이제 그런 공적으로 움직이질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체중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묘. 요거는 묘. 요거는 뭐예요? 해묘미, 사유축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 삼합충이다. 어디가 깨졌어요? 해 사의 삼합 글자는 갑경충이다. 갑경충은 누구의 문제냐? 갑의 문제다. 또는 기토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토. 그럼 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계수가 갑이나 기토를 만든다. 그럼 월주 연간의 월주 일주가 합쳐서 갑이나 기토를 만들어요. 그이 시간에는 뭐가 없나? 천간에 무기압으로 돌고 있고 갑기로 돌고 있고 병신으로도 돌고 정임으로 돌아요. 없는 기는 을이나 경이다. 없는 기가 을이나 경이에요. 유튜브에서는 없는 기를 써서 보여줘요. 없는 기를. 그럼 을은 뭐예요? 공적으로 뭔가 사용하는 걸 얘기해요. 그 경금은 사적인 기술력을 얘기해요. 여기 지금 이제 뭐 MBC 뉴스 내용인데 언제적 뉴스인지 모르죠. 근데 지금 틀면 지금의 상황이 나오는 거니까. 78세 어르신이에요. 78세 어르신. 나이가 좀 있죠. 이제 불박 차량 이렇게 이제 쫓아가는데 차가 자꾸 이제 운전을 하는데 자꾸 이제 그 중앙선을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래서 이제 빵빵도 대보고 좀 이상해서 음주운전이 아닌가 하고 뒤에 있는 차량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서 경금이 경찰이죠. 이제 신고 또 우리 이제 말이니까 뭐 전화를 걸어서 신고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차를 잡았죠.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졸음운전도 아니고. 근데 이제 고령이 되다 보면 어떤 인지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 차가 한 시간 뒤에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서 정류장을 버스 정류장하고 부닥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앉아있던 여자분이 여기서 을이나 경이 또 그때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죽죠. 방압충은 체중이니까 뭔가 어딘가 고장 나고 공공시설이 부서지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병화라는 건뭐 어쨌든 검증된 운전, 신금도 마찬가지죠. 급발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조사 결과 브레이크 페달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서 사고를 낸 경우예요. 그럼 정화가 사적인 기술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어르신이 나왔을까요? 임수가 뭐예요? 늙었다, 세월이 지났다 이런 의미예요, 임수가. 갑경충은 뭐예요? 갑경 여기서 이제 갑이란 본질을 알고 나에 맞게 이런 거예요, 나에 맞게. 어떤 항상 아셔야 될 거는 이달이 개계잖아요, 개계. 항상 자기 사주에 정화나 임수가 있으면 그 궁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거기다 지금 인성운이잖아요. 인성운은 뭐예요? 내가 그대로 준비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갑인 계도는. 근데 일주에서
일주는 모든 걸 관여하는데 내가 준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이제 갑신계도를 얘기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동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나이가 먹어서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운전 하시는 경우는 이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계일 때는 그냥 단기적 목적의 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임계가 될 때는 이제 정보를 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임수가 이제 하나가 있어도 이게 이제 해중에 근이 되거나 자중 임계가 있으면 자중에 근이 되거나 또 이제 신이 있어야 이제 되는데 신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무임경이니까 천간에 경금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에는 경금이 없단 말이에요. 경금이. 그리고 이제 병오시를 보면 오라는 거는 이제 뭔가 계속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연주에 이제 계묘가 있고 오묘파라는 거는 그대로 하던 대로 밀고 나간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신이라는 글자나 인이 와야 머리를 보강해요. 머리. 내가 뭔가를 본질을 알고 내가 기술을 쓰고 이런 구별을 하는 거고 지지의 오화는 충미가 보강을 해요. 충미가. 그럼 계신기는 이제 어떤 머리 계수를 키우는 거잖아요. 뭔가를 분석하고 깊게 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천간에 을이나 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정을기가 안 돼요. 정을기. 필요할 때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이게 이제 항상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진숙충미라는 거는 충미는 사적인 브레이크고 진술은 공적인 브레이크란 말이에요. 공적인 브레이크는 뭐겠어요? 아, 신호가 걸리면 쓰고 신호가 바뀌면 달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인 브레이크는 뭐야? 필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을 얘기해. 신호하고 상관없이 내리막길은 천천히 가는 거고 오르막길은 달리는 거고. 참 안타깝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같은 글자가 오면 항상 해나 사가 있으면 진이나 술이라는 글자로 보강을 해야 돼요. 진이나 술은 공적인 거잖아요. 공적인 거. 이제 을이 와야 진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을계무로 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신정무는 지금 있어요. 술토가. 병호가 이제 신금이라. 술토는 이제 너에 맞게 검증된 기술을 내놔라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해오, 해해묘가 되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 뭐 요거만 내용이 뭐 잠시지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스크린 골프를 즐겨 하는데 스크린 골프 이제 골프존도 사주가 있죠. 골프존도 사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신사년에 창립이 됐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신사년에. 신사년이 한 2001년인가 그래요. 2001년. 2001년 신사. 근데 신사가 갑술계도라. 엊그제가 이제 갑신을유라는 게 신사에서 공망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공망이면 이제 충이 아니면 해가 없는데 신사년 같은 경우 병신합수 임진 계사 갑오 을미 이런 식으로 가요. 어딘가에서 이제 병신합수 경인신묘 경인신묘가 되면 잡복으로 충이 되기도 해요. 뭐 누군가가 이제 하니라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갑오 을미로 이렇게 돌때 갑오 을미에서 돌 때도 또 공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어쨌든 신사 연주에서 연주는 머리잖아요. 뭐 저도 이제 오래전에 이 골프존 사주를 봤기 때문에 기억이 명확하진 않는데 어쨌든 처음 시작한 거는 그때예요. 지금 뭐 새로 이제 뭐 창업하고 이렇게 해갖고 약간 바뀐 부분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갑신을 어쨌든 문제가 생겨서 로그인도 잘안 되고 그 전에 데이터가 날아가고 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이제 복구가 된듯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지금 서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뭐 문제가 생기고 데이터가 날아가가지고 지금 민원이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항상 임수나 정화가 오는 날은 항상 병화나 신금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병정, 신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를 받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병호가 오는 시간은 이제 을이나 경이 문제라고 그래요. 을이나 경. 병호가 어떤 검증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검증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많은 부분 기술들이 들어가잖아요. 경금은 원자재고 부속이고 을은 이제 을병하는 그 작동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작동하듯이 어떤 서버도 이렇게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 부족하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정적인 방식이 있는데 병화가 신금이라 자금 부족으로 실제로 그 데이터 보존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산망이 큰일 날수 있는 거죠. 뭐 몸이 잘 돌아가려면 이제 몸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뭐 뇌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인데, 그래갖고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사주도 지금 며칠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월이 갑인계도예요. 그리고 갑인계도 중에 경신이에요. 경신. 갑신이 올때 경신하고 부닥쳐요, 사실. 을유라고 부닥 볼 때도 부닥치고 계속 반대로 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월이 이제 월주는 이제 모든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일시적인 오류 현상이지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어쨌든 이 시간에 태어나면 방합충, 삼합충이 있다. 여기서 오늘 같은 경우 일주가 문제고 이 시가 되면 을이나 경이 문제다. 결국 을이나 경을 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이 시간에 태어나면. 그럼 이제 1차적으로는 해해가 있으니까 해해가 있으니까 월주하고 일주잖아요. 항상 진술로 진술의 환경을 만들어서 보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상황. 술토는 이제 실제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정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을계무라는 게 있어야 뭔가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을이 있다는 건 이제 계속 이제 계수가 이제 을을 키우는 거니까 다양한 이제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시주가 이제 병호신데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건 항상 완벽한 게 아니야. 이게 고장 났을 때 다른 대체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보통 그뭐 전기가 나가면 예비 발전기를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스톱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